마지막 한 군데만 더 갈까? 진짜 마지막. 더럽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원래 멀었지 뭐. 내 거야? 어, 자. 아, 오늘도 캠핑 안 가고요. 저기 캠핑 용품점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 분당군 삼평동에 있는데 그게 아웃도어 스토리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스톤피크 판교점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좀 이것저것 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19년인가 그때 등산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등산화 하나 구입했어요. 3년 만인데 거의 그죠? 3년 만인데 오늘은 텐트 하나 사려고. 아, 지난번에 못 산 걸로. 예, 그쵸. 아, 1, 2용 텐트 살까 아니면은 뭐 돔 텐트 하나 살까 고민 중이네. 일단 가서 좀 보죠 뭐. 어, 다 왔네. 저기 보인다. 아웃도어 스토리. 그치. 그때랑 많이 변했다. 그땐 여기가 다른 브랜드 되게 많았거든? 2층도? 아 맞아, 이쪽이 등산화 파는 거였어. 약간 2층은 약간 갤러리 개념이다. 근데 스노우피크는 다 그때 봐서 딱히 이런 건 탐난다. 근데 스노우피크도 그 백패킹 용품 경량 제품이 나와. 이게 그런 거네.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랫백이나 MSR보다는 조금 무겁지. 근데 이런 것도 나온다. 되게 낮아 천장고가.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생활 못 하겠다. 1층 내려가 보자. 아, 아웃도어 스토리가 되게 많이 변했다. 일단 물건 자체가 없고 일단 여기 촬영을 못하게 하니까 저기 현대백화점으로 갑시다. 여기 여기 헬리녹스도 있네. 헬리녹스잖아. 어. 헬리녹스 미니. 아, 저 옛날에 우리 같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위에.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오, 진짜. 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80만 원이네. 이 주전자도 귀엽고. 이게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
백패킹 하는 사람들의 스테디셀러.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프랑스집에 나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래? 근데 이거 박스도 뗐어. 뭔가 찜이 들려. 찜이 들려. 이거 생차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쁘긴 되게 이쁘다. 이쁘다. 회색 많다. 여기 회색 많다. 박스도. 미니 쓰레기통 봐. 선물 너무 예쁘다. 여기는 조명이 되게 많다. 조명. 소톱 윈드마스터. 아 이름이.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거 어디 있고 싶어? 이게 약간 미니멀웍스 제품이 나왔네. 미니멀웍스야. 미니멀웍스. 약간의 등받이가 있네. 엄청 왔다. 깜빡 졸았네. 야호 캠핑. 우리 세 번째 캠핑 용품점. 에메썰 헤비큐트 있다. 이게 뭔데? 노스피크 아틀란틱 오션. 나 최소한 천장고가 190은 나와야 돼. 167. 이 아래는 187. 사실 이것도 이쪽으로 가면 되게 좀 낮아지거든. 근데 저거는 최소 190은 나와야 돼. 위에... 엘릭서. 그래도 MSR에서 스테디셀러야. 2인용 백패킹용 경량 텐트. 이건 3인용. 백패킹도 3인용 있어? 다양하지. 1인용, 2인용, 3인용. 내가 좋아하는 힐리베르도 있다.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써놨네. 그러게. 지금 뭐 없어. 풋프린트 이거 타프 10XP 있고 타프 20XP. 내가 타프 20XP 있잖아. 맞아. 나. 그리고 아래는 타프 10UL. 피치로이가 대기지 35,000원. 근데 오늘 텐트는 안 사? 텐트 오늘 못 사. 왜? 오늘 마음에 드는 게 없고. 텐트는 역시 인터넷. 텐트는 역시 인터넷이야. 등유로 해야 돼. 이런 거 얼마야? 50만 원. 와, 비싸다. 이쁘네.